방송 미니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지난 시간에 6.12로 저희가 네네네. 세션 타임스를 진행을 해봤는데 역시나 6.12 특유의 그 따뜻하면서도 그 레코딩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원한 톤에서부터 뭐 깔끔한 그런 4단의 클린톤, 벨톤, 그리고 좀 풍성한 그런 라인 사운드, 거기다 백킹톤, 솔로톤 저희가 다양하게 들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목적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약간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언더, 그러니까 그죠. 프로페셔널 퀄리티라고 보기에는 가격대가 이제 조금 낮고 낮았었는데. 프로페셔널을 흉내내는 수준이라면 이번 시간에는 사실 요새 잘 나온 그런 가성비 기타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100만원대 중후반에도 레코딩에 투입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타들을 많이 저희가 경험을 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100만원대 중후반에서 큰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게 쉑터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샤벨에서도 비슷한 그런 모델들이 그죠. 나왔었고, 그리고 뭐 아이바네즈 아재 시리즈나 이런 것들은 훌륭하죠. 100만원, 200만원대에서 정말 레코딩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는 퀄리티로 정평이 나 있던 기타였는데, 과연 이 야마하의 스탠다드 플러스, 그리고 다음번에 저희가 또 이 레코딩 타임즈를 통해서 비교를 하게 될 프로페셔널 모델들이 과연 그런 중가형 세션 기타, 레코딩 기타의 그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바로 스탠다드 플러스를 모니터를 해볼 건데,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6.12부터 먼저 한번 네. 모니터 해보고 넘어갈게요. 그 솔로 딱 들어갈 때 한 번에 빡 치고 시원하죠. 나오는 네, 그 시원한 느낌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난 시간과 똑같은 톤 구성으로 바로 클린톤부터 그죠? 뭔가 좀 약간 더 두터워진 듯한 느낌? 뭔가 좀 더 선명하고 좀 더 쨍한 느낌이 잘 나는 것 같아요. 어, 그렇죠. 그러니까요. 좀 더 치고 들어오는 클린톤 한번 녹음해 보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렇죠. 여기까지 기억하신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중간 사실 중간에도 잠깐 기억이 안 났지만 약간 어버버 넘어갔어요. 어버버 첫 박자를 약간 쉬는 것 같은 네, 맞아요, 느낌으로 맞아요. 넘어갔어요. 네, 눈치 채셨죠? 네, 바로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이 뽑고 그렇죠. 뽑고. 뽑은 스플릿의 백킹이 되겠습니다. 네, 바로 백킹 가보겠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좋고요. 그럼 바로 더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시원한 백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백. 시백. 가볼게요. 네. 시원합니다. 역시 이 야마하의 그 범용성을 딱볼수 있는 그런 그죠? 험버커 사운드였습니다. 뭔가 좀 알짜가 더 있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네, 그러게요. 이따가 어차피 다이렉트로 톤별로 비교를 해보겠지만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체감상은 조금 더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드네요. 아무래도 기분 네? 탓이실 수 있습니다만 네? 돈값이 좀 차이가 나요.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B 파트에 가보겠습니다. 가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솔로. 바로 솔로 한번. 네. 솔로 가볼게요. 네. 와우! 멋있습니다. 네. 정리 바로 해볼게요.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바로 바꿔서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6.1입니다.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운드 기조들은 다 비슷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하나하나 비교해서 들어볼게요. 612 이게 좀 클린 톤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다시 여기 612 좋아, 이 긁는 느낌 한번 비교해 볼게요. 612 이번엔 갑자기 두툼해지죠. 맞아, 조금 두툼해져요. 그러니까 밝은 걸로는 오히려 612 쪽이 좀 더 쨍한 밝음이 있는데 이 S 플러스 쪽이 조금 더 이 깊이감이 조금 더 있고 제가 아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현감 밸런스가 되게 좋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딱 긁었을 때 아까 그612 같은 경우에 딱 긁었을 땐 이 하이 쪽으로 쨍하게 좀 밀어주는 느낌이 강하다면은 S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쫙 칠 때 미들에서 두툼하게 쓱 쓸고 내려가면서 현관의 밸런스가 좀 잘 맞는다라는 느낌. 하지만 약간 그 기본적인 기조는 비슷하고요. 이 S 플러스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쪽보다 좀 더 이건 좀 완전히 클린에 가까운 클린 톤이라면은 S 플러스는 약간 코러스가 걸린 것 같은 살짝 그 페이징 느낌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612 이번엔 약간 살짝 페이징의 느낌이 지금 원래 이 두 클린톤 다 코러스가 걸려있기는 한데 그 코러스의 효과가 612보다는 조금 더 S 플러스 쪽에 좀 더 잘 네. 티가 나는 느낌이에요. 네네. 612는 좀 더 클린에 가까운 느낌이었고 이 S 플러스는 조금 더 코러스가 잘 들리는 느낌으로 네.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백킹을 들어볼 건데 백킹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612요. S 플러스 살짝 달라요. 정말 살짝 달라. 612 약간 이게 612 그러니까 저는 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친구가 여기에서 달리고 있고 얘는 여기도 음역도 있는데 갑자기 여기 아래쪽에 뭐가 하나가 훅 이렇게 생겨서 한 층이 더 있죠. 이렇게 네. 돼서 맞아요. 이,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여기가 없으니까 밑이 없으니까 여기만 들리니까 떠 있는 느낌인데 얘로 오면 갑자기 툭 떨어지는 느낌이 나는 게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S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겹이 더 들어간 느낌. 예를 들면 우리가 맛 자체는 비슷하지만 삼겹살을 먹고 오겹살을 먹고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조금 더 레이어가 한층 더 있는 느낌. 정확하신 표현이죠. 네, 살짝 크리스피한 맞아요, 어떤 맞아요. 그 구간이 조금 더 느껴집니다. 네네. 이번에 시원한 쪽으로 가볼게요. 네. 정말 요만큼 차이. 이거는 거의 차이가 안 나요. 왜 이렇게 바꿔도
이쪽이 조금 더 약간 쎄한 느낌. 하이 대역이 지금 조금 더 살짝 올라온 느낌. 그러니까 그 크리스피한 느낌이 한 겹이 더 있는 게 약간 이렇게 조금 더 뻗는 느낌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그 후작업 때 충분히 보존 가능한 네. 영역이라고 보여지네요. 사실은 이렇게 틱틱틱틱 하니까 EQ 달라지는 게 바로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거지 그냥 쭉 듣고 쭉 들어서는 거의 구분이 안 가는 수준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그 게인이 많이 먹을수록 기타 간의 차이를 알기가 좀 힘들어지는데 역시나 그런 느낌이 좀 강하네요. 자 이번에는 라인톤 들어볼게요. 네. 612부터 갑니다. 어! 이거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 S플러스 쪽이 더 밝습니다. 같은 픽업 셀렉터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아까 백킹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좀 더 좀 레이어가 한 단계 더 많고 조금 더 잘 뻗는 느낌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 솔로톤 비교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솔로 612부터 들어갑니다. 같은 데를 들어봐야 되겠죠? 이건 같은 기타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역시 하이 게인이 들어갈수록 차이가 조금씩 줄어들어요. 이걸 네. 가지고 뭐 평가를 막 뭐 맞아요. 거, 네. 사실 조금 다르게 들리긴 하는데요. 네. 좀 약간 그렇습니다. 무의미한 네. 멘트라고 그런 보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서는 오히려 612를 칭찬해주고 싶은 게 굉장히 하이 게인에서의 그 힘 있는 플레이가 오히려 되게 좀 기본기가 되게 충실해서 네. 되게 잘 뽑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냥 드는 생각이 최근에 이제 보찌더락 때문에 이제 퍼시피카의 이미지도 좀 한참 더 올라오고 좀 인기도 많이 많아진 거 플러스에 어쩌면은 재조명 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좋은 기타인 줄은 알았지만 역시나 사실 레코딩이라는 이 시험대 위에 올라왔을 때 사실 딱 벌거벗겨지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이 가격대에 이렇게 나온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현대 일단 악기 만드는 기술이 진짜 계속 정점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과 근데 그 중심에 일본에서 일본 제작자가 만드는 회사들이 이 가성비 영역을 잘하고 있다. 아이바네즈 아재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예전에 한참 칭찬 쉐터 재팬 라인이었죠. 재팬 라인도 마찬가지고 이 아마 뭐 물론 그 저기 생산 공장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이 이제 주축을 해서 가는 어떤 이 브랜드 파워가 확실히 퀄리티 컨트롤을 굉장히 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좋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저희가 그 사운드를 들어봤을 때 타겟팅을 좀 해드리자면은 이 S플러스가 확실히 클린 톤 그 개인이 많이 먹지 않은 톤에서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긴 보여줬고요.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들어갔을 때도 엄청나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느냐라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이 리듬 기타 위주로 치시거나 백킹 편곡 위주로 사용을 하실 분들에게는 612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조금 클린톤의 사용 빈도가 높은 실제로 레코딩용 기어를 구하고 계신다면은 S플러스로 가는 쪽이 좀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 그렇다고 두 배까지의 퀄리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니까 가성비를 원한다면 612로도 충분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여기서 또 이제 프로페셔널이 등장하게 되면은 또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그때 가서 저희가 프로페셔널이 오면은 요 반주에다 그대로 준비해가지고 아, 네네. 네, 612 이 스탠다드 플러스 복습하고 바로 프로페셔널을 듣는 그런 시간을 또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넵. 네, 오늘 세탐 야마하 2024년 신제품 이 스탠다드 플러스가 과연 기존의 612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과 장점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번에 프로페셔널 준비되는 대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퀸 타임.